때는 넌 취미가 뭐니? 하고 묻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독서와 영화 보기는 온 국민의 단골 대답이었죠. 저도 20대에는 영화 잡지도 구독하고 작은 소극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오늘은 6명의 DJ들이 들려주는 나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홍콩 영화 전성시대였어요. 성룡,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이 네 사람이 나오는 영화만 개봉했다 하면 단짝 친구와 극장으로 달려갔죠. 그 중에 오우상 감독이 연출한 영웅본색 1, 2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웅본색 1은 정룡과 장국영 형제에 관한 얘기지만 바바리 코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성냥개비를 입에 문 주윤발이 아주 빛났던 영화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쌍권총을 쏘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주윤발이 광고하던 밀키스도 엄청 사먹었어요. 영웅본색2에서는 장국영의 공중전화신이 유명하잖아요. 아내와 애절한 통화를 하고 죽어가던 장국영. 그때 흘러나오던 분양 미래 일자. 노래도 장국영이 불렀죠. 친구랑 눈이 새빨개지도록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극장에 지정좌석제도 없던 때였어요. 상영관 문 열리자마자 좋은 자리 맡으려고 사람들 사이를 열심히 비집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소담님의 얘기를 들어볼 순서인데요. 소담님 영화 얘기 들려주세요. 홍옥님의 영화 이야기를 들으니 중국 배우 성룡의 치권이 생각나네요. 코믹한 권법이 재미를 자아내고 수련 과정의 인내를 감내하는 주인공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가득해지죠. TV 프로에서 신철귀몰한 중국 영화는 재미져서 아주 즐겨본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우리 아저씨랑 영화 보는 취미가 같아서 참 영화관에 많이도 다녔어요. 요즘은 영화를 보고 와서는 제목을 잊어버린 적도 많아요. 어린 시절 중학교 때 본 영화 삼손과 데릴라, 왕과 나, 배너 등등 이런 영화들은 요즘 TV에서 다시 봐도 그때 기억이 생생할 뿐더러 그때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곤 하는데 나이 탓인가 봐요.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 한편은 글래디에이터인데요.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주인공이 검투사가 되어 경기장에서 겪는 생존 과정이 너무나 처절했었고 오프닝과 엔딩의 명장면인 밀밭길과 살아서 가지 못한 그의 영혼이 밀밭 위를 훑으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 죽은 가족의 품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쓸쓸하든지 긴 여운을 남긴 엔딩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유럽 여행 중에 이태리의 콜로세움을 갔었는데 경기장에 들어서니 영화 속 배경에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격투장과 관객들이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한 장면이 그려져서 영화 속으로 잠시 빠져본 적도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대로 영화관을 다닐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꾸밈없이 소탈하시고 인정 많고 푸근한 코알라님은 어떤 영화의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들려주세요.
소담님이 어린 시절 보았다는 왕가나를 저는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보았었는데요. 일브리너의 삭발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코알라입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지옥의 묵시록은 친구와 한 번, 회사 동료와 한 번 더 본 영화로 미군 공수부대 소속 대위가 월남전에 참전한 커츠 대령의 암살 임무를 받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정글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점차 피폐해져가는 인간의 충격적인 살 풍경을 절절히 체감케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흐리지만 커츠 대령이 죽은 병사의 머리를 모두 모아 정원으로 꾸며놓고 있는 장면이 섬찟하게 떠오릅니다. 서서히 미쳐가는 커츠 대령의 표정을 통해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5년 전 친구들과 베트남 여행지에서 잔혹했던 전쟁 사진들을 보면서 기나긴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백한 영화를 좋아할 것 같은 유해님의 영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코알라님도 예전 영화를 가지고 오셨네요? 영화를 보고 또 영화 배경인 베트남까지 가보셨다니 괜찮은데요? 아, 가고 싶어요. 국내 여행이라도. 안녕하세요. DJ 유연입니다. 지금이야 혼밥, 혼술, 혼영화, 혼여행까지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20년 전에는 혼자서 식당이나 영화관에 가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또 라떼 나오나요?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저의 혼영화입니다. 2002년 6월에 개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유명한 2002년 5월 특급대네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친구들은 거의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있어서 놀아주질 않았어요. 종로로 혼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이죠. 뭐 이분 작품은 너무너무 많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본 작품들 몇 개를 나열하자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천공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월령공주, 하울의 움직인 성도 재밌게 봤어요. 미국 아카데미, 베니스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인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단순히 애들 보는 만화 수준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의 장르로 한 단계 끌어올리셨어요. 올해로 81세이셨는데 이 감독이 태어나고 자란 시기가 세계대전인 한참이었죠. 그래서 영화에 전쟁 배경이 유독 많고요. 환경보호나 생태주의 내용도 많아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요.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성들이 여기서는 문제 해결하거든요. 뭐 여성분들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희생이나 연대를 잘하기 때문이라네요. 저는 아이와 이 감독님 걸 참 많이 봤어요. 본 것도 보고 볼 때마다 새롭고 따뜻한 거 있죠. 또 빠질 수 없는 거 OST 완전 대박. 레이는 뭐 핫한 영화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해서 유연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넷플릭스의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다는 건 한 세기가 주어져도 작별할 준비를 하는 건 어렵기만 하죠. 죽음은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면서 떠나보낸 사람을 기억하는 것마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후회와 슬픔, 분노로 가득 차 시간을 흘려보내며 나와 똑같이 어쩌면 더 슬퍼하는 사람을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치는 가슴은 사람을 향해 뛰면서도 혼자 있기를 갈구합니다. 그래도 떠나보낸 사람을 추모하며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의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요. 떠나보낸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항상 제 심장과 함께 요동치지만 저는 살아있기에 나아가야 합니다. 불공평하죠. 그래도 내 감정을 인정하고 소화해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떠나보낸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학교 테러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그린 넷플릭스의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부모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식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삶을 상상하며 절규합니다. 각각 슬픔이 잠겨 설 동안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각자 떠돌던 둘은 아이의 방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이가 없을 미래를 같이 인정하고 추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라는 아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요. 다음은 모카님의 영화입니다. 레이님이 소개한 영화는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았었는데요. 자식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길이는 짧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영화죠.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영화는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2013년 개봉작 About Time입니다. 주인공 팀은 21살 성인이 된 날 아버지에게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되죠. 바로 성인이 된 이 가문의 남자는 원하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서 인생을 낭비했던 조상의 예를 들려주며 이 귀한 능력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는 데 썼는데요. 새로 얻게 된 이 귀한 능력을 주인공 팀은 여자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자친구 메리 역을 맡은 레이첼 맥 아담스의 미소는 시간여행의 능력을 온통 쏟아부어도 될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시간여행의 능력을 상상해 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만약 시간여행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14년 4월 배를 타는 아이들을 말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11년 새해 초 쓰러지기 직전 어머님을 만나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 낳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아이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회사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들에게 했더니 우리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 긴 학창 시절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못을 박는군요. 그렇죠.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이기에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나 봐요. 영화 About Time은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데요. 저는 특히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가 울려 퍼지는 결혼식장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신부의 모습과 폭풍우가 불어오는 궂은 날씨 속에 아수라장이 된 피로 연장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해하는 주인공과 가족들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일몬도를 들으면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영화의 마지막에서 팀은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우리는 매일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멋진 여행,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모여라 단팥빵이었습니다.